고기가 익는 동안 네. 고추낫또 네. 지금 만들어 볼게요. 재료가 참 간단해요. 네, 이거는 건강 반찬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갑자기 누가 찾아왔다거나 밥에다가 네. 뭐 이렇게 김치는 있는데 뭐 네? 마땅히 먹을 거 없으면 마트에 낫또 많이 팔죠. 요즘 많이 팔아요. 네, 아니면 청국장도 많이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국장이나 낫또 갖다가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자, 낫또에 그 바실러스균, 낫또균. 네? 청국장은 바실러스균, 낫또균. 자, 오! 네. 야. 네. 이게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이게요? 몸에 좋은 역할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정답인데 네. 이 바실러스균, 낫또균 이런 끈끈한 이 균이요. 네. 그 혈전 예방이라고 해서 피떡이라고 해서 피가 뭉치는 예, 뭉치는 거를 예방해 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콩이 그냥 먹는 거보다 네? 이렇게 발효시켜서 먹으면 흡수율이 90%나 돼요. 그래서 된장이나 이런 청국장이나 낫또로 드시는 것이 콩의 좋은 성분을 다 흡수를 할 수 있어서 자. 이거를 좀 즐겨 드시는 것이 좋죠. 네. 네. 근데 오늘 이 낫또를 어떻게 더 맛있게 먹는 거죠? 오늘요. 이거 저희 아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즐겨 먹였더니 좋아해요. 자, 보시면 네? 고추를 고추를 그냥 이렇게 이 아삭고추는 예. 정말 여름에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네, 아삭아삭한 게 그냥 그렇죠. 1cm 크기로 이렇게 한번 잘라보실래요? 네. 잘라주시고요. 손 조심해서 네. 네. 아들이 있으세요? 네. 몇 살이에요? 아들이요? 지금 90년생? 군대 갔다 와서 예? 군대 갔다 와서 예 대학생이에요. 오, 정말 네. 아들이 있네요. 네, 그렇죠. 안 그래 보이시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광희 씨 보면서, 예? 조금 맛있는 걸 좀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 많이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예, 예, 들었어요.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예, 건강한 음식으로. 벌써 아삭고추 네. 이 아삭아삭한 향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네? 여기 보시면 양념들이 있어요. 양념은, 예, 최소한만 넣을 건데요. 네? 일단, 뭔지 아세요? 고추냉이. 예. 고추냉이를 약간 넣어야 느끼한 맛이 없어져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간장은 좀 최소한으로 넣어줄 거예요. 네? 고추냉이나 뭐 연겨자나 다 괜찮아요. 사실 이 낫또가 느끼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참기름도 좀 넣어주고요. 네? 그다음에 매실청. 매실청. 예, 매실청도 넣어서 요거를 예, 섞어주고 매운 거 잘 드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다 넣을게요. 예? 준비한 거 다 넣고요. 네. 벌써 좋은 향기가 예, 예. 나죠. 네. 이 째로만 먹어도 너무 아삭아삭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째로 드셔도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야, 이게 정말 실이 그냥 어우. 야. 이게 그 혈전에 가서 네? 끈끈하게 뭉친 것들을 네? 쫙 끌고 내려가는 역할을 해요. 사실 낫또를 그냥 네. 낫또만으로 못 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 요리로 이렇게 주면 좀 훨씬 더 맛있게 낫또를 먹을 수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밥도 비벼 먹고요. 네. 예. 한번 먹기 시작하면 건강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먹기 시작하면 네? 건강하니까 예. 중독스러운 맛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이게 또 오묘한 향이에요 지금 예, 예. 낫또 향이랑 지금 고추냉이랑 네. 아삭고추가 합쳐가지고 프레쉬해졌죠 예, 예, 예. 갑자기 느끼하고 꼬릿꼬릿한 냄새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네? 그걸 바로 제가 노린 거예요 그다음에 깨 뿌려서 접시에 담을 거예요 고소하겠어요 선생님 네. 자 이거 이렇게 이따가 접시에다 담을 거고요 네? 예. 접시 먼저 가져올까요? 네 자 접시 두 개 다 가져와 주세요. 예. 자, 돼지갈비 조림하고 네. 고추낫또 무침. 네. 네. 야, 비주얼 정말 최고네요, 선생님. 네, 그렇죠. 이거 아무나 안 주는 거예요. 정말로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네. 건강한 음식은 그 뭐라 그 사랑과 정성을 담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리고 강희 씨를 좋아하고 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음식으로 건강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고의 요리비가 살아먹고 있네요. 그럼요, 그럼요. 자. 자. 자, 이렇게. 와우, 맛있어 보여요. 자, 이렇게 아삭아삭 시원한 맛이 일품인
고추 낫또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네. 자, 이제는 돼지갈비 조림 완성시켜 볼까요? 네, 그럴까요? 지금 보시면 네. 여기 네. 이렇게 와, 국물도 적당히 있으면서 예. 맛있게 완성되었죠? 네. 여기에 떡볶이 떡 같은 거 넣으셔도 맛있어요. 어, 그렇겠어요. 또 당면 같은 거 불려서 넣어도 맛있어요. 당면 너무 맛있죠, 선생님? 오, 좋아하는구나. 예. 다음에는 당면 이런 거 좀 준비해 올게요. 다음에 또 나오시는 거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 네? 이거를 저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예. 마침, 네. 잠요. 네, 마침. 달달하면서 약간 네. 맵쌀한 향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리고요, 여기에 그 참기름 좀 넣어주고요. 네. 이거는 불에서 내린 다음에 넣어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썰어놨던 부추랑 그런 거를 올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드릴게요. 부추가 네 이거는 필요 없고요. 네, 부추 주세요. 네, 부추 주고 네 그다음에 파도 남겨놓은 거 있으면 예. 더 주셔도 좋아요. 파릇파릇하게 예 없으면 그냥 부추만 올려도 되고요. 그럼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 부어볼게요. 야 정말. 아니 고기가 너무 보기만 해도 부들부들할 네. 것 같아요, 선생님. 자. 역시 통이 크신 게 그냥 네. 밑재로 다 부어주시네요. 그럼요. 자, 야, 아 오늘 우리 감독님들하고 다 같이 나눠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양이 그냥. 네. 자, 야, 정말. 푸짐이. 저는요, 예. 모든 음식이 좀 푸짐해야 좋거든요. 예. 먹다가 멈추면.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게요. 깨도 어떤 선생님은 네. 조금 뿌리신 선생님이 계신데 네. 선생님 아주 그냥 아주 들이보이시네요. 그냥 음식은 예. 넉넉한 데서 정이 나와요. 아~ 네. 자, 부추도 예? 이렇게 듬뿍 이게 부추가요. 올려놓으면 이따 뒤적뒤적하면 숨이 죽으면 당면처럼 숨이 죽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드실 때 이따가 조금만 이렇게 좀 뒤적뒤적해서 드시게 되면 네? 숨이 팍 죽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야, 정말 비주얼 최고예요, 선생님. 네네. 자, 마지막 깨로 마무리하고요. 네, 다 됐어요. 야. 네. 자. 네. 자, 이렇게 푸짐하고 든든한 돼지갈비 조림과 네. 아삭한 고추 낫또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네.